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거론됐던 검찰 개혁을 놓고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검찰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립 논의가 대선 공약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아예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찰 개혁 등을 통해 권력 기반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만연한 부정부패를 국가가 앞서 뿌리 뽑겠습니다. 저항이 클 것입니다. 겁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를 추천하면 이들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순방을 마친 박 의장은 야당에 두 명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낙점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도 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민주당 당적 출신 국회의장에 대해 1억 공짜로 공발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욕먹을 각오, 구독자 떨어져 나갈 각오하고 해야 할 말은 해야겠다. 다만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적 판단으로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고자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일야당인 국힘당에게 넘기는 협상을 할 수 있다란 발언을 확인한 순간 한동안 말문을 열 수가 없었다. 정가에 중진간 묻게 된 알려진 내용으로는 김진표 의원이 국회 후반기 의장을 맡기로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하기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4.15 총선의 결과를 국회에 반영하고 개혁 입법의 동력을 가동시켜 시민의 명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완수해야 함에도 도리어 이를 망실케 하고 국회를 적폐청산 세력인 부패개혁 주체들과 공존, 개혁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정치 프레임으로 불과 500여일 남은 문재인 정부를 망치고 있다. 국회 과반을 넘어 180석을 몰아준 시민의 개혁 의지를 외면하고 개혁 입법이 물 건너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박병석 의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행되지 않는 법 고치면 안 되란 발언을 부인 동반 유력 외유 중에 했다. 지난 10월 2일 베들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에 두 명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두 명 중 한 명은 낙점된 것으로 안다며 박 의장은 야당 측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시절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문제를 대통령에 오른 3년이 지난 7월에야 겨우겨우 시행할 수 있었는데 그조차 무력화시킨 무리들과 협치 운운하며 도대체 언제 출범을 해야 예상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할 일이란 말인가.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지난 7월 15일에 출범해야 하는 공수처가 국힘당의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지 않아 계속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하는 수 없이 지난달 23일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상정한 바 있다. 박병석 의장이 이를 두고 시행되지 않는 법 고치면 안 되라고 하면서 법 개정을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 국힘당의 공수처 설치 반대 정치 공세로 법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 시행 이전에 법의 시행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국회의장이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문 대통령의 국회개혁 입법안 성안을 회방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네임덕을 부추기는 짓이며 민주시민들을 능욕하는 작태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당신들이 정치를 잘해서 시민들이 의석 그 자리, 의원 배지를 달아준 것이라 착각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개인 사람보다 여당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단이었고 개혁입법 안수에 대한 명령이었다. 박병석 의장은 공수처법이 시행도 되지 않는 법, 그래서 시행도 되지 않는 법을 다시 고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그들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외면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미비점 때문에 법이 실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있는 공수처에 있어 실질적 불법상태와 무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이 있으되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법이 있으나 마나한 불법상태와 무법상태가 벌어지면 이를 입법의 권능으로 시정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이다. 입법의 미비로 인해 시행된 이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법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원래의 입법 취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시행도 안 된 법이란 예를 들어 입법 후 행정조치 등을 위해 두고 있는 유예기간을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2020년 1월 14일 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14일에 이미 시행되어 있다. 국회는 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시행일인 7월 14일 이전에 이미 구성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늦지 않게 구성하여 공수처 설립을 진행시켜야 했다. 그런데 법이 정한 공수처장 추천위가 법 시행 석 달이 다 돼가도록 설치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며 국회가 위법과 불법을 자행한 결과인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천만 번 사죄의 절을 해도 시원찮을 국회의장이 이미 시행되어 있는 법을 시행도 안 된 법이라고 억지를 놓고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안 될 일이라니. 박병석 국회의장은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 인성에 문제 있는 것인가? 게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 시기에 부인을 동반해 왜 스웨덴까지 가서 개헌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도 대통령제에선 타협 협치 안 된다고 일본식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가 말이다. 혹여 여야 의원 중진들이 권력을 협치라는 명목으로 돌아가며 차지하겠다는 심사인가? 툭하면 당 이름을 바꾸며 얼굴 가리게 하는 국임당은 태생부터 그렇다 치고 문패는 민주당인데 시민하기 너무 고달프게 만드는 소위 중진들이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는 정치꾼이 되어 4.15 선거 결과 의미를 무시한다면 당신들이 적폐가 아닌가 생각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건 민주당은 언제까지 수구 언론과 부패 정당의 프레임에 질질 끌려고 할 것인가. 도둑들과 범죄자들이 더 큰 소리 치도록 민주당은 지금 전국을 소모적 공방으로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조국, 정의연, 추미애, 강경화 등 하나같이 사건일 수도 없는 건들이다. 이를 침소봉대하여 정치 공세화하는데 이것에 마냥 말려들어 사회개혁 동력을 탕진시키고 있다. 이는 방임이 아니라 동조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수구 언론과 정당이 꼼짝 못할 정치 사안이 수두룩한데도 도리어 적반하장 물타기에 민주당은 무능을 넘어 이렇게 계속 당하면서도 아직도 협치운운 하는 것인가? 왜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찰총장, 감사원장, 사법농단 판사 100여 명 탄핵 등 근본의 개혁 아젠다를 던지고 제대로 된 포충망으로 부패 정당을 포박시켜 전국을 견인 못하는가 말이다. 당 이름을 자주 바꾸는 부패 수구 정당과의 협치를 말하는 자는 그 누구든 민주주의 시민의 적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500여일 남았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일국정과제로 정한 적폐청산의 전략을 다해야 하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일야당과의 협치 강조에 대한 결과는 대통령과 민주주의 시민에 대한 일대 모욕으로 되돌아왔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일야당이 아닌 민주주의 시민과 협치를 해야 하고 한국 사회의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심태제인 사회정의 구축에 복무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국회 개혁 입법 가능성도 국민이 만들어줬지 않았는가 말이다. 4.15 선거 결과를 희롱하면서 국힘당과 협치를 말하며 공정경제 3법, 공수처 설치 개정안 등 개혁 입법 성안을 반대하는 집권당 중진들의 반개혁 행보를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된다. 대통령 공약을 파기 회착하면서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국민과 이간시켜 전국을 기이하게 끌고 가려는 일부 중진들에 대해 민주당 개혁 의원들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 국힘당은 세월호 참사로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검은 옷을 입고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공개적이고 집단으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들의 주장은 생명의 존중함과 인권 옹호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 주장은 거짓이고 사악하다. 이들이 진짜 정치 결사체로서의 정당이라면 21세기에 국민이 계속해서 개죽음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분단의 고착화로 인한 인간 생명의 무참한 살상은 분단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일 텐데 남북을 이간질하고 도리어 분단을 굳히고 기생하는 것에서 자유를 내세우고 민주주의를 떠들고 보수를 참칭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들은 정치 결사처로서의 정당도 아닐 뿐더러 인간의 존엄성을 획약한 국가 기초의 법인 헌법 정신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을 지키는 기본 태도를 지닌 보수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 국가가 외국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릴 때 민족을 배반하고 이후 헌정체제를 무력으로 파괴한 군사반란에 가담 동조한 자들과 그 후손들이 부패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보수라고 참칭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사회 가치 집단이냐 행세하며 사실과 진실에서 어긋난 병든 사회를 만들고 있는 좀비들이다. 수십 년 이상 100여 년 가까이 권력과 돈과 혼맥으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한 이들과의 싸움은 올바른 국가 사회의 진로를 결정한다.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사법농단 법원 100여 명 판사들,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탄핵 사안도 밀렸지만 공정경제 3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 개정, 전두환 등 반란군 무리들 처단법 등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너무나 중요한 의제 처리도 방기되고 있다. 이런 국회의 가장 큰 과제를 두고 과연 집권당인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 의원의 옷을 입고 국힘당과 재벌, 수구 언론과 병든 기독 개신교와 동조해 세작이 되어 공정경제 3법 서두를 일 아니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 기조인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 절차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저들은 민주당 내부의 적이다. 지난 8월 25일에 대통령 재가로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로 넘어간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의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불공정한 갑질과 재벌 불법 경영 승계 근절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이에 근거한 법안이다.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어떻게든 완화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핵심 입법 과제다. 재벌들과 수구 언론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김진표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중진들은 코로나19로 수출도 안 되고 경제 전체가 어려워 기업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재벌의 독점 전제 경영을 막기 위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불법 경영 승계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경제 민주화의 기본이다. 재벌과 수구 언론이 주장하는 반시장적이고 경영권 침해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기득권 부패 경제 세력들이 자기들만의 전횡을 계속 일삼겠다는 주장의 다름이 아니다. 더구나 코로나 위기 극복에 배치된다는 주장은 완전 억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개혁을 집권당 내부에서 중진들이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 박병석에 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꿈꾸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2017년 7월 서울고법 형사 6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0만 원만 더해지는 100만 원이면 당선 무효형의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10만 원 차이로 겨우 의원직을 연명한 김진표 의원은 국회에서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위 위원장이다. 윤리위는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의원이 있을 때 국회가 자율권에 의해서 당의 의원의 권리 박탈 또는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10만 원 차 의원 박탈 모면 국회의원이 윤리위 위원장인 국회 수준이 한심스럽다 못해 국회 모욕이란 생각마저 든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여판사 100여 명과 비리판사들 국회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국가 존립의 가장 기초 문제다. 국힘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7월 23일 검찰개혁을 막고자 탄핵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국회 탄핵 소추했다. 부결되어 탄핵이 여의치 않자 추장관화를 공복무 문제를 수고언론 등과 연합해 시비거리로 들고 나왔고 거의 전부를 올인해 전국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정작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할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멀쩡하고 전국은 국힘당과 수고언론이 주도하는 프레임으로 계속 말려드는 형국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다. 주권자가 정치 권력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파적 발호를 억제해야 한다. 주권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고 그가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마음껏 비판하고 조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주권자가 곧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헌법체제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준비를 하지 못했다. 검찰과 언론은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천병이었다. 과거 수많은 공안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독재자를 찬양하던 언론 사설들. OECD 최강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외에는 아무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기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고 있다. 심지어 인사권도 검찰총장에게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 또한 OECD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실 확인 의무를 방기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저주와 매도에 몰입하면서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검찰과 언론은 스스로 감시자임을 자처한다. 그러나 그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 것일까? 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두 제도가 도입되어야 감시자에 대한 감시는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 반드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집권 여당의 단호함과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개혁방해 세력을 속아내고 단호하게 치고 나가면 수구 세력은 수비하고 목숨 건사하느라 밤잠도 못 이룰 것이다. 공격만이 살 길이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몰아붙여도 220년간 묵은 악폐를 청산할까 말까다. 그런데 지금 개혁은커녕 언제까지 협치 타령만 할 것인가. 이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는 고작 500여일이다. 이대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포기할 것인가 말이다. 어느 한 UDT 교관이 했던 말을 대신한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